이번에 세미나 주제는 삼양 렌즈. 삼양 렌즈 다들 이제 뭐 오늘 오셨으니까 좀씩 아실 거예요. 그래서 삼양 렌즈에 VAF라는 렌즈가 새로 나왔어요. 그래서 그 렌즈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네, 저 소개를 간단히 하자면요. 저는 시아 영상 공작소를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는 영상을 뭐 촬영부터 기획 촬영, 편집해서 마케팅까지 하는 바이럴까지 하는 뭐 업무를 하고 있어서 전체적인 영상 제작을 하고 있고요. 전 작년에는 이제 김포대에서 유튜브 융합과 교수로 있었고, 그리고 뭐 미디어 자목의 파트너 강사거나, 지금은 여기 포딕이죠? 여기 여러분들이 계신 곳, 한국 디지털 컨텐츠 크리에이터 협회, 여기에 미디어 위원으로 있습니다. IT를 좀 다루는 매거진, 디핑 매거진의 에디터 및 PD로도 활동하고 있고요. 저는 뭐 다이아 TV 요새는 많이 아실 거예요. 그래서 다이아 TV 소속으로 예전부터 좀 있었고, 다음에는 뭐 여러 가지 영상 관련된 여러 가지 업무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했었고, 주로 관광청이랑 일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요새 다시 여행이 좀 뜨고 있죠. 그래서 조금씩 좀뭐 이야기들이 좀 돌고 있고요. 뭐 나머지는 여러 가지 카메라 관련 브랜드랑도 협업을 해갖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설명드릴 거는 VAF라는 렌즈예요. 보시면은 이렇게 작은 렌즈예요. 작은 렌즈인데, 이게 굉장히 저도 이제 지금 세 개의 렌즈를 써보고 있는데 굉장히 괜찮은 렌즈고, 요거 재밌는 게이 렌즈가 총 여기 전시가 돼 있긴 하지만 제가 몇 개는 가져왔어요. 지금 그래서 없긴 한데 총 다섯 개 렌즈가 지금 나올 거라고 예정이 돼 있고, 총 지금까지 세개 렌즈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섯 개 렌즈가 모두 동일한 사이즈, 동일한 디자인, 그리고 무게까지도 같은 렌즈라서 좀 특이한 렌즈이기도 하죠. 요 VF 렌즈의 특징을 한번 보면요, 굉장히 좀 컴팩트한 사이즈. 보시다시피 굉장히 작아요. 제가 하나, 둘, 세 개를 이렇게 갖고 있는데, 요세 개도 작아서 저 조그만 파우치에 이세 개가 딱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카메라 하나랑 요 렌즈 세 개를 요새는 다 갖고 다니고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T1.9, 그러니까 뭐 사진 렌즈로 보면 한 F1.8이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그 렌즈 단렌즈랑 동급이기 때문에, 단렌즈죠? 네, 단렌즈이기 때문에 굉장히 화질 자체가 좋고 되게 가볍습니다. 그런 컴팩트한 사이즈고요. 그리고 탈리림프라는 게 있어요. 조금 이따 뭐 사진을 보여드리겠는데, 요 카메라 렌즈 앞에 불이 들어와요. LED. 옆에도 들어오고요. 보통 사진 카메라는 이런 경우가 잘 없는데, 영상용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비디오캠 같은 경우는 녹화가 들어가면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시가 돼서 나는 녹화를 하고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예, 그런 것들이 이제 렌즈에서 구현이 됩니다. 카메라에서 되지 않고. 그리고 팔로우 포커스 기어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보시면은 저기 앞에 삼양렌즈의 2470 렌즈가 전시되어 있는데, 팔로우 포커스라는 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기어를 끼워야 돼요. 기어링 같은 거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제품은 아예 기어링이 없어도 자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돼 있는 부분도 좀 이따 설명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뭐 커스텀 스위치 기능이나 폭솔드 버튼 같은 이런 것들이 같이 기능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간단히 특징을 말씀드리긴 했는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사진에서 밑에 사진처럼 불이 들어와요, LED. 여기도 지금 제가 앞에 있는 카메라, 소니 카메라에 달려 있는데, 여기도 75mm 렌즈에 지금 녹색 불이 들어와 있고, 레코딩을 누르면 빨간색으로 바뀌게 되는 이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혼자서 이제 촬영을 해야 되는 그런 뭐 1인 크리에이터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녹화 스위치를 제대로 누르지 않아서 헛고생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도 좋고요. 촬영을 당하는 입장에서도 여기가 빨간색으로 녹화 스위치가 있는 것들, 녹화 램프가 있는 것들이 확실히 구분을 할수 있어서, 내가 촬영을 당하고 있구나, 뭐 이런 느낌들을 확실히 받을 수가 있어서. 자, 그 다음에 이제 저도 이제 75mm 렌즈를 먼저 받아서 테스트를 하면서 봤는데, 카메라랑 굉장히 잘 맞아요. 그러니까 카메라랑 뭐 렌즈가 커서 안 맞는다 뭐 이런 거보다는, 렌즈가 너무 크면은 카메라 바디가 요새 많이 작아졌기 때문에 언밸런스 하기도 하고, 여러분들 뭐 풀프레임 카메라를 갖고 다니고 싶어도 가장 뭐 그런 게 가격의 문제보다도 무거워요. 크고 렌즈도 풀프레임 렌즈 같은 경우는 크고 무겁고 하기 때문에 이걸 같이 매일 데일리로 가져 가져다닌다 이런 거는 굉장히 부담스럽죠. 그런 의미에서는
이 작은 렌즈가 굉장히 뭐 실용성이 있다. 네, 이렇게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렌즈 외관 보면 굉장히 작죠? 네, 이렇게 이게 75mm 렌즈인데요. 75mm 렌즈 굉장히 작고 다른 렌즈랑 비교해 본다면 굉장히 차이점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여기 가까이에 다른 렌즈가 없어서 그런데 이게 끝에 부분이 금속 메탈 재질 같은 금속 재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만지면은 차가운 느낌도 들고요. 이게 헤어라인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약간 자세히 보면 빗금처럼 돼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 그리고 이 윙각으로 75mm나 이렇게 써 있는 부분들이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렌즈 표기 부분도 괜찮은 부분들이 있고 전체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가벼우면서도 좀 앙증맞은 깜찍한 디자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사용을 하지 않아도 이렇게 모아두고 있으면은 진열해 놓고 있어도 괜찮은 그런 디자인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돼 있고요. 이게 포커스 기어링이라고 보통 부르는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좀 뾰족뾰족하게 원래 돼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기아가 맞물려서 우리가 수동으로 포커스를 조절할 때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기아 산 위에 뾰족한 부분을 다 깎아놨어요. 그래서 손으로 쥐어도 아프지도 않고 오히려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는 기존에 있던 포커스 링 타입이 다 렌즈들이 이런 식으로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손에도 잘 잡히고 그다음에 포커스 기어를 써도 잘 맞물리고 그래갖고요. 네,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이제 파우치에다가 한두 개를 넣어 다니거나 아니면은 요새 새로 산 가방 있는데 거기는 세 개가 딱 들어가요. 예, 그래서 그렇게 가지고 다닙니다. 슬링백 같은 데다가 그렇게 생겼죠. 근데 이게 단점이라면 단점인데 얘가 다 똑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캡을 씌우면 구분이 안 갑니다. 그래서 보통 뭐 영화를 찍으시거나 이러신 분들도 보시면은 시네마 렌즈 같은 경우가 보통 이런 컨셉이거든요. 다 똑같이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위에다가 테이핑을 해갖고 마킹을 해갖고 이렇게 맨밀이 렌즈 이렇게 표시를 한다던가 그러는데 저도 이제 똑같이 이렇게 표시를 해갖고 렌즈 캡에다가 다니곤 합니다. 그래야지 렌즈 구분이 되니까 너무 똑같이 생긴 게 장점이 되긴 하는데 가끔 이런 불편한 점은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죠, 근데. 올해 말까지, 지금까지는 23mm랑, 35mm, 75mm, 이렇게 3종이 나왔고요. 전체는 계획은 로드맵은 이제 5개가 나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2개는 내년 초에 나온다고 그러니까, 뭐 관련하셔서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구입을 좀 고려해서 결정하시면 될것 같고, 제 생각에는 5개가 다 아니라고 그래도, 뭐 전문으로 영상을 촬영하는 건 아니라 난 5개 다 필요 없다 하더라도, 여기서 한세 종류의 렌즈 정도만 있으면 웬만한 건다 촬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나와서 쓰는 거는 24mm와 35mm, 그리고 75mm인데, 이거 다 쓰기는 하는데, 저는 이제 이 중에서 두개 정도를 항상 골라서 가져가거든요. 좀 가볍게 가지고 다니려면. 75mm랑 23mm 가져가거나, 아니면은 35mm랑 75mm 가져가거나, 뭐 이렇게 합니다. 특히나, 뭐 인물이나 아니면은 뭐 다른 제품을 찍거나 이렇게 되거나 좀 아웃포커싱해서 찍고 싶으면은 75mm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75mm를 항상 갖고 다니는 편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씩 짝쪄서 갖고 다니는 이렇게 하게도 됩니다. 근데 이게 크기가 똑같으니까 파우치에 웬만한 파우치에 두 개가 쏙 들어가요. 무게도 제가 다 재봤는데 한 280g대예요. 사실 1g, 2g의 오차는 좀 있는데 이거를 다이 밸런스에 맞게 만들어 나갔고 이 다섯 개 렌즈 앞으로 나올 두개 렌즈까지 다섯 개 렌즈가 다 동일한 280g 정도입니다. 280g이라면은 어느 정도냐면 여러분들 스마트폰 중에 약간 무거운 거 있죠? 예, 그 정도 무게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크기가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좀 가볍습니다. 느낌이. 그리고 보통 여러분들 쓰시는 줌 렌즈 같은 경우 있죠? 예, 2470 렌즈 뭐 이런 것들 좀뭐 괜찮은 큰줌 렌즈 이런 게 거의 한 800g에서 1kg 가까이 가니까 그거에 비하면 얼마나 가벼운지 대충 느낌이 오실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거 기어링 아까 말씀드린 건데 이게 어떤 거냐면은 이제 영상을 촬영하다 보면은 AF라는 자동 포커싱을 사용할 때도 요새 많지만 그보다 수동으로 할 때가 많아요. 특히나 이렇게 지금 고정해서 촬영하고 있는데 제가 앞에 보고서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오토포커스로 놓으면 제가 이렇게 빠져버리면은 이게 포커스가 나가버릴 때가 있습니다. 지금 나갔죠?
이렇게 하면 나가죠? 예.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고정해서 촬영할 때는 보통 매뉴얼로 맞춰놓고 사용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 있습니다. 뭐 굳이 전문으로 촬영하시지 않는다 그래도. 그럴 경우에는 뭐 포커스를 하고서 이렇게 사용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계속 이 포커스를 조절해야 될 때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은 자기 감성에 맞게 포커스를 왔다 갔다를 조절하고 싶거나 핸드헬드로 매뉴얼로 촬영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거를 손으로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팔로우 포커스라는 도구를 하나 사용해서 하시면 굉장히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데 이럴 때 렌즈에다 꼭뭘더 붙여야 돼요. 굉장히 번거롭죠. 근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기어링이 부착이 되기, 아예 적용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한 부분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거 아까 설명드린 탈리램프죠? 불 들어오는 거 처음에는 되게 신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처음에 녹색으로 돼 있다가 녹화 버튼 누르면 빨간색으로 바뀌거든요. 근데 이게 사용해 보시면 굉장히 유용합니다. 저도 앞에 있는 카메라가 지금 녹화가 되고 있다, 안 되고 있다를 그냥 한눈에 알수 있으니까요. 네. 사실 짐벌을 사용해 보신 분들이 여기 계실지 모르겠어요. 짐벌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면은 가장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제가 여기 짐벌 하나 가져온 게 있는데요. 이거 보시면은 짐벌에 끼어 있죠? 짐벌 카메라 짐벌을 사용해 보신 분들이 있으시면은 잘 아실 거예요. 렌즈를 교환하기가 엄청 귀찮아요. 왜 그러냐면은 렌즈를 교환하면은 이 균형이 안 맞거든요. 이 균형이 밸런스를 맞춰야 되는데 처음에 세팅할 때. 그래서 렌즈를 바꾸면 다시 이 세팅 X축, Y축, Z축, 롤축 네 개를 다 맞춰줘야 됩니다. 근데 이게 현장에서 빨리 맞추기 위해서는 굉장히 힘들어요. 빨리 경험적으로 맞춰야도 몇분 정도 걸리는데 저 같은 경우도 빨리 맞추기 때문에 손이 많이 막아져요. 이게 다 금속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렌즈를 잘 교체를 안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저 같은 경우 뭐 2470을 하나 끼우면 그대로 그냥 불편해도 쓰거나 아니면 1635 렌즈를 끼면 그대로 그 렌즈를 계속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줌 렌즈를 쓰는 경우가 많은데 조금 예쁘게 찍고 싶거나 하고 싶으면은 사실 이런 단렌즈를 쓰고 싶은데 단렌즈를 계속 교환하다 보면 생김새도 다르고 디자인도 다르고 무게도 달라서 계속 세팅을 바꿔줘야 됩니다. 하지만 이거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 똑같아요. 생김새도 다 똑같고 그다음에 뭐 무게 밸런스도 거의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 그냥 빼서 다리가 좁아서 여기가 네, 이렇게 빼서 이렇게 그냥 뽑으면 돼요. 다시 세팅을 맞춰줄 필요도 없이 맞아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동일한 렌즈라고 볼 수가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사용하시기가 굉장히 좋죠. 그래서 우선은 제가 보기에는 이 짐벌을 사용하시는 감독님들이라면 좀 단렌즈의 좀 느낌을 좀 살리고 싶은 감독님들이라면 아니면 크리에이터라면 굉장히 사용하기 좋은 그런 렌즈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실제로 그래서 이게 얼마 전에 LG에서 좀 초청받아서 촬영한 게 있었거든요. 의뢰받아서. LG의 그 무드업이라는 색깔 바뀌는 냉장고 이 팝업 스토어가 있어서 가보려고 그랬는데 여기 배경을 미리 받아서 보니까 조금 이따 영상 보시겠지만 그냥 예쁜 뭐 이런 뭐 그런 것도 꽃이랑 같이 돼 있는 이런 것도 있지만 이 지하 공간이 있더라고요. 근데 지하 공간이 굉장히 어두워요. 검은색으로 신비롭게 해놨는데 여기를 일반 렌즈로 쓴다고 그러면은 굉장히 카메라에 노이즈가 끼거나 영상에서 지저분한 영상이 될것 같아서 단렌즈를 준비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때 23mm, 이 75mm랑 23mm 렌즈를 가져갔습니다. 한번 영상을 한번 보실게요. 자, 옆에 TV 있는데 한번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네, 여기 짐벌에 달아서 다 사용을 했고요. 여기 보면은 이런 공간인데 여기 앞부분은 조금 넘어갈게요. 네, 이건 75mm로 한 거고 이거 23mm랑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됐습니다. 이게 색이 계속 바뀌어서 이 냉장고 자체가 바뀌어서 제대로 된 색을 사진이나 이걸로 담기가 좀 힘들어요. 계속 해줘야 돼갖고 그래서
단렌즈로 담을 생각은 좀한 거고, 이런 심도가 얕은 이런 사진 영상들도 담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공간 분리가 좀 되죠. 그리고 여기 공간 같은 경우에가 지금 보시다시피 네, 야간 같이 어두운 지하 공간에서 촬영된 건데, 이런 거 같이 노이즈 없이 깨끗하게 찍을 수 있는 게 단렌즈여서, 이런 것들이 이제 75mm랑 23mm를 주로 사용했고요. 이런 부분 때문에 단렌즈의 활용성이 더 높고, 사실 이거를 두 개나 세 개를 가지고 다닌다고 해도 다른 줌렌즈 하나 정도의 무게이기 때문에, 뭐 교체하는 번거로움만 덜하다면은 충분히 가지고 다닐 만하죠. 카메라의 뭐 성능을 최대한 이끌 수도 있고요. 특히나 이렇게 짐벌 촬영이 다인 경우에는 굉장히 편리합니다. 그냥 렌즈만 교환하면 되죠. 네, 그래서 실제로 활용된 것도 좀 보여드렸고요. 이렇게 갖고 다니기 편리하다는 거, 그리고 뭐 풀프레임이 아니라 이런 크롭바디라는 APS-C 타입의 바디에도 잘 어울립니다. 굉장히 작아갖고요. 그래서 이렇게 사용했던 것들을 장면들을 좀 보실 수가 있고요. 35mm 같은 경우에는 렌즈의 초점거리가 굉장히 짧은 편이어갖고, 약간 간이 엽사까지는 아니지만 꽃이나 이런 것들을 좀 담기에도 괜찮았던 것 같아요. 요거는 소니의 6600이라는 예, 프로바디 좀 작은 카메라에도 잘 어울리게 잘 맞는 밸런스 맞게 잘 어울리는 렌즈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 영상도 보실게요. 요 영상은 75mm로 담은 영상입니다. 배경을 아웃포커싱으로 좀 잡은 영상이고, 플로우 촬영을 한 거라서 한번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에이프 굉장히 잘 따라오죠. 보통 뒤에서 앞으로 딱 뛰어오거나 이런 걸 AF를 잡기는 굉장히 힘든 부분이 많은데, 굉장히 놓치지 않고 잘 잡아준 것 같아요. 이렇게 F1.9, T1.9죠? T1.9의 얕은 심도에서. 요것도 75mm로 담은 거고요. 다음 영상도 한번 보실게요. 요것도 75mm. 75mm 제가 처음에 나온 게 75mm라서 이거 테스트를 좀 많이 했어요. 이건 제주도 가서 샘플 촬영을 한 거예요. 보시면은 조리개 굉장히 열고서 찍은 것들이 많아갖고, 배경이랑 인물이랑 이런 포커스, 좀 아웃포커싱이라고 그래서 배경 흐림으로 촬영된 것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다음 요거는 여러 가지 렌즈를 같이 가지고 갔던 영상인데요. 어딘지 아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네요. 요거는 75mm인 것 같고, 요거는 23mm겠죠? 그래서 23mm, 35mm, 75mm를 좀 골고루 섞어서 촬영을 했습니다. 여기는 제부도예요. 그래서 제부도 요트 투어식으로 약간 가서 그걸 좀 담아봤습니다. 이날이 노을을 원래 담고 싶었는데 노을이 안 당기더라고요. 구름이 많아서. 그리고 요거는 중간에 지금 굉장히 어두운 데서 촬영된 게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그걸 위주로 좀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지역 행사를 저희가 촬영하러 간 거였거든요. 이거는 핸드헬드로 다 촬영을 했습니다. 보시면은 이런 영상들은 굉장히 어두워요. 일반 카메라로 찍으면은, 지금 일반 렌즈로 찍으면은 다 노이즈가 껴갖고, 지금 저랑 같이 간 작가는 다 노이즈가 껴서 잘못 찍었어요.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렌즈를 사용했기 때문에 별 문제 없이 그래도 고화질로 다 담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도 그렇죠. 굉장히 어두워요. 조명 하나 간신히 있을까 말까 한, 그러고 여기도 보시면
핸드폰으로 불빛 비춰서 다 보죠. 예, 뭐 미션을 하고 그러는 지역 행사여갖고요. 예, 보시면은 여기도 다 어두운 지역인데 이런 부분들을 다 75mm랑 23mm, 35mm 요거를 갖고서 담았습니다. 아예 요 삼양렌즈 3개만 갖고 갔어요, 이때는. 밤에 축제하는 것도 공연하는 것도 75mm랑 35mm 다 찍었고요. 그리고 이런 경우도 비 엄청 왔어요. 예, 카메라랑 렌즈랑 비 많이 맞았는데 대놓고 맞았습니다. 거의 쏟아지듯이 중간에 와서. 그래도 이게 기본적으로는 방진방습이 되기 때문에 크게 문제없이 찍었고요. 이런 역광 같은 데서 찍는 것들이 굉장히 좀 렌즈 성능에 차이가 나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도 굉장히 좀 뛰어났던 것 같아요. 다만 힘든 거는 제가 필터를 따로 안 가져가고 그냥 렌즈만 써갖고 빗물이 계속 묻으니까 닦아내는 게좀 힘들더라고요, 오히려. 그래서 이렇게 행사도 좀 촬영을 해봤고 실제로 좀 활용을 많이 해봤는데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휴대성이나 가장 힘든 게 단렌즈는 교체를 하는 거예요. 귀찮죠? 예, 그런데 이거는 성능도 괜찮게 나오고 교체를 하는 것도 짐벌 같은 데서도 밸런스를 안 잡아줘도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좋았던 그런 게 있고요. 사실 영상용 렌즈라고 그러지만 사진용 렌즈로 사용해도 뭐큰 불편함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뭐 사진 성능이 떨어진다, 영상용이라 이런 게 아니고 사진 성능은 기본으로 요새는 되는데 영상용으로 더 쓸만한가 안 쓸만한가의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영상에 대한 걸좀 많이 보여드렸고요. 사진도 좀 많이 담았어요. 사진으로 보면은 F1.8의 조리개 수치랑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요거는 23mm. 예, 저는 이제 요새 쓰는 바디가 소니 알파7S3라서 23mm 렌즈를 껴갖고 이렇게 촬영한 거고요. 심도가 이 정도로 얕아요. 가까이 있는 거를 촬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최대한 가까이 있는 거를 피사체를 잡고 배경을 이렇게 분리하는 이런 느낌으로 촬영하실 수가 있습니다. 23mm 광각인데도요. 실내에서 촬영해도 좋고, 이 보케라고 그러죠? 빗망울인데 배경에 이렇게 빛이 동그랗게 되는 이런 것들도 모양이 되게 예쁘게 잡히더라고요. 음식 사진도 많이 찍으실 거예요. 예, 23mm면은 테이블에 앉아서 피자 한 작은 거요 정도면은 요 정도 담을 수가 있어요. 23mm는 웬만한 음식 사진 찍는 데는 뭐 앉아서 찍는 데별 무리는 없고요. 자, 35mm 한번 보면 35mm 똑같이 생겼죠? 예, 35mm도 수치만 좀 다를 뿐입니다. 35mm는 사실 제가 보기에는 그냥 눈으로 보는 것보다 약간 넓게 찍힌다? 이 정도 느낌이라서 어떻게 보면 되게 심심한 렌즈라고 볼수 있어요. 되게 심심해서 단렌즈 같은 경우에는 심도를 좀 얕게 찍을 수 있기 때문에 좀 그거를 좀 주제를 분리할 수가 있는데 그냥 보면 화각은 좀 심심하죠. 대신에 이렇게 뭐꽃 같은 거를 좀 촬영하시거나 할 때는 꽃이 좀 여러 가지가 뭉쳐 있거나 이런 것들은 같이 담기 좋습니다. 이렇게 담거나요. 35mm가 찍어보면은 이런 느낌이 나요. 센터에다가 놓고서 피사체 찍으면 배경이 이렇게 약간 도는 듯한 느낌이 약간 뭉치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이런 느낌도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기 때문에 가끔 가져 나갑니다. 그래서 렌즈 하나만 물리고 나갈 때는 단렌즈 35mm를 좀 물리고 나가요. 너무 넓지도 않고 너무 좁지도 않고 그러기 때문에요. 이런 느낌이 나고요. 심도를 다 얕게 찍었어요, 일부러. 여기도 그렇고요. 그리고 중요한 게 이게 렌즈를 하나의 렌즈가 아니고 이거 같은 경우 여러 개의 렌즈를 같이 사용할 수가 있는 장점이 있는데 사실 렌즈마다 다 코팅도 다르고 뭐 설계가 다르고 그러기 때문에 색감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거는 삼양렌즈에서는 이 색감을 되도록이면 다 맞추려고 거의 다 똑같이 맞추려고 했기 때문에 렌즈를 중간에 계속 교체를 하더라도 화각만 바뀔 뿐이지 지금 조리개 심도도 똑같이 맞출 수 있고 그다음에 색감도 거의 동일하게 갈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면에서는 이 여러 개의 렌즈를 쓰는 입장에서는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의 영상을 촬영하는데 하나의 사진을 촬영하는데 동일한 렌즈를 마치 줌렌즈처럼 화각만 바꿔가면서 쓸수 있는 거죠. 여기다가 작은 크기인데도 F 한 1.8, T 1.9까지 이렇게 쓸수 있기 때문에 좋죠. 안내방송이 나오겠네요. 네. 네, 그리고 35mm 같은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35mm도 23mm도 화각이 좀 좋아서 이렇게 피자 동일한 피자를 이 정도로 찍을 수 있지만 웬만한 음식 사진 찍을 수 있고요. 가장 좋은 거는 약간 음식을 클로즈업해서 찍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이 35mm에 조금 더 있어요. 75mm는 제가 좀 자주 사용해요. 사실 인물 촬영을 주로 하신다면 85mm나 뭐 100mm 이상이나 이런 망원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75mm 같은 경우에는 실내에서 인물 사진 찍기도 좋고요. 거리를 너무 멀리 안 둬도 되기 때문에. 그리고 선해도도 굉장히 좋습니다. 이 거미줄 촬영한 건데 TV에 잘 보이나 모르겠어요. 거미줄 같은 것도 잘 AF를 잘 잡아서 딱 찍힐 수도 있고요. 네, 이렇게 심도 얇게 피사체를 좀 살려서 찍는 것들도 굉장히 느낌 좋게 촬영이 됩니다. 요거는 약간 75mm보다 넓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긴 했는데 좀 반경을 다 담고 싶었어요. 예, 근데 이렇게 밑에 반경 정도만 있어도 괜찮은 느낌이 있었고 약간 줌망원 정도의 화각이기 때문에 뭐 압축해서 좀 보여줄 수 있다는 그런 느낌도 있었고요. 그리고 좀 뭐 사람들 인물용으로 많이 쓰는 게 자연스러운 좀 거리를 두고 자연스러운 풍경이나 모습을 거리랑 배경이랑 같이 맞물린 것들을 찍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모습에서 뭐 이런 촬영 컨셉으로는 굉장히 좋은 렌즈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렇게 길 같은 경우도 압축해서 보여줄 수가 있고요. 심도를 얕게 촬영하거나 이런 것들도 조용히 잘 되겠죠. 그리고 야간 같은 경우에가 특히나 좋은 것 같아요. 조리개가 굉장히 낮게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괜찮은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음식 사진 찍는 데는 조금 그래요. 75mm. 예, 어떻게 찍어야 되냐면 테이블 위에 앉아서 찍는 게 아니고 테이블에 약간 일어서 반 정도 일어서거나 일어서서 촬영하면은 화각에 들어오는데 아니면은 보통은 음식을 좀 크롭 해갖고 부분만 찍는다던가 예, 요런 것들은 좀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작아서 조그만 가방에 쏙 넣어갖고 다니고 이때도 작은 가방에 렌즈만 두 개 넣어갖고 다녔거든요. 예, 근데 굉장히 좀 편리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영상을 촬영하다 보면은 무거운 렌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힘들어요. 오랫동안 갖고 다니기가. 근데 요거는 좀 가볍게 그러면서 쓸 수 있고 저는 이제 요때는 핸드헬드로 많이 찍었는데 뭐 스트랩을 갖다가 이용하면은 안 흔들리고 이렇게 촬영할 수 있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도 괜찮고 여기 보시면 탈리램프 아까 보신 거 있죠? 예, 빨간색으로 이렇게 들어옵니다. 렌즈 위쪽에. 이게 뭐 찍히는 사람도 렌즈를 볼 수가 있어서 주목해서 좋은 점도 있고요. 여기까지 했고요. 우선은 뭐 제가 사용해 봤을 때 한두 달 정도 사용해 봤을 때 굉장히 좋았던 점은 아까 말씀드린 것대로 굉장히 작고 가볍기 때문에 좋고 단렌즈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화질이 굉장히 좋다 이런 느낌이고요. 그리고 렌즈들이 다 동일하죠 디자인이. 그래서 짐벌 같은 데 쓰기가 굉장히 좋고요. 요거 렌즈 조금 있다가도 제가 꺼내 놓을 텐데 보시면 알겠지만 좀 특이하게 생겼어요. 앞에 보시면은 여기 앞쪽에 보시면 여기가 뭐가 물리도록 이렇게 좀 특이하게 생겼는데 포커스가 접근량 말라가죠? 예, 네. 네. 여기 좀 특이하게 생겼어요. 실제로 여기 접점도 있어서 여기 앞에다가 끼울 수 있는 여러 가지 옵션들이 나중에 계속 생길 거라고 그래요. 그래 아직은 정식적으로 공개는 안 됐지만 뭐 영상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관심이 굉장히 많이 가실 만한 옵션들이 좀 앞으로 준비가 돼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쪽에 어댑터처럼 껴갖고서 새로운 기능을 할 수 있는 아니면 새로운 뭐 추가적인 기능을 할 수 있는 이런 액세서리들이 준비되고 있다 그러니까 앞으로 좀 확장될 가능성, 기능적인 확장될 가능성이 좀 많은 렌즈라고 보고 있고요. 우선은 저는 뭐 다른 것도 그렇지만 디자인이 예뻐 갖고 계속 이렇게 여러 개를 좀 갖고 다니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태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 삼양렌즈랑 같이 해갖고 코딕이랑 시야 영상분들이랑 같이 세미나를 준비했고요. 좀 더 계셔 주시면은 또 이어져서 세미나 있을 예정이니까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 삼양렌즈 요거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가 렌즈 다시 꺼내 놓을 테니까 한번 보시고 위에 QR코드 있어요. QR코드 찍으시면은 그 렌즈 상세 정보도 보실 수 있으니까 그것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좀 이따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